동네가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고 깔끔하고 한적하니 와, 산새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파주시 문산읍, 다양한 전원 마을들이 자꾸자꾸 모여드는 그곳,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 일단 초입은 전통적인 복길이네 마을. 때가 때이니만큼 곳곳에서 일손들 참 바쁘네요. 노약자 보호 30, 아, 도로 참 잘해놨네요. 조금 외진 동네인데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. 근데 뭐야, 그냥 맨 시골집들 뿐. 뭔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 통 안 보이죠? 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? 인내심을 딱 갖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. 한참 바퀴를 떼굴떼굴 굴렸더니 아하, 이제야 보이네요. 뭔가 우아하죠? 석축으로 살짝 높이 쌓아 올려 약간 우러러보게 되는 마을. 오, 깔끔하네요. 나름 정리 상태 훌륭합니다. 저 온다고 일부러 꽃단장 하신 건 아니. 집들이 대체로 연식은 좀 있어 보이는데 관리들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시는 걸까요? 모르긴 해도 동네 분위기 뭔가 상당히 부지런해 보입니다. 요렇게 꺾으니까 뒷산이네요. 여기가 마을 가장 뒤쪽입니다. 물론 어디나 그렇듯 주차는 좀 아쉽죠. 근데 이런 시골까지 와서 차 좀 잘못됐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겠죠? 어허, 요 끝에는 뜬금없이 웬 당구장. 동네 어르신들 가끔 모여 짜장면 내기 한 게임씩 치시나 봅니다. 이쯤에서 감히 총평 내려보자면 흔히 보는 전원마을에 왠지 말 걸기 어려운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. 부족하지 않은 살림에 늘 용모 단정하신 친한 외삼촌 댁 같은 느낌. 여기선 게으름 피우면 아주 그냥 혼꾸녕이 나겠습니다. 어우야, 저 조경, 저 나무들 엄청 멋지죠? 대체로 마당을 크게 뽑고 조경에 무척 공들이는 분위기. 마치 서로 예쁜 마당 꾸미기로 무언의 경쟁이라도 붙었나 싶을 정도네요. 마을 가운데 놀이터는 딱 올드스쿨이죠. 근데 여기 전원마을이 많은 이유, 일단 예상은 저렴한 땅값이 1번. 딱 그거 하나뿐일까요? 뭐 계속 돌다 보면 답 나오겠죠. 아까 마을 바로 옆에는 최근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쎄삥이 마을이 딱 붙어있네요. 집들 좀 보세요. 모두 신입이죠. 와, 아까 본 집들과 너무 비교된다. 또 아직 열심히 짓고 있는 집들도 여럿 보이고요. 저 안쪽 가장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? 저기는 살짝 한번 내려서 둘러보겠습니다. 아, 이 마을 바로 뒤쪽이 보시는 것처럼 군부대입니다. 아, 그랬군요. 사실 여기 최전방이죠. 이 군부대가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죠. 이쪽 시야로 보니 집 디자인이 꽤 다채롭네요. 가만히 있어봐. 거실들이 전부 이쪽? 어허, 그렇다면 저쪽이 북쪽이란 뜻. 아하, 그럼 아까 본 그 마을도 그렇고 모두 마을 배치가 북향이로군요. 이래서 가격이 쌌던 걸까요?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 전원마을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설마 모든 마을들이 다 북향일 리가 없죠? 이번엔 저쪽 이논 건너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. 이야, 여기만 보면 빼박 시골. 그렇다곤 해도 여기도 도로는 나름 잘 닦여 있고요. 집들도 흔한 시골 마냥 그냥 버려진 집 없이 뭔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뭐 마법의 성인가요? 아니면 백설공주 7난장이 집들인가요? 귀엽게 오밀조밀 참 재밌습니다. 근데 저기는 시간 관계상 패스! 여길 따라 쭉 올라가니까 오른쪽에 또 한 덩어리 마을이 보이죠? 이번엔 저기로 가보겠습니다. 아하, 향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딱 남향이네요. 주로 화이트톤이라 햇살을 받아 집들도 반짝반짝 참 이쁩니다. 마을로 조성된 건 그리 오래지 않은 듯 한데요. 또 아직 빈 땅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 같고요. 한 필지는 대략 100평. 모두 큼직큼직하게 잘생겼네요. 그나저나 마을 정말 많죠. 아까 보니까 요 아래도 또 한 군데 땅 파고 있던데요. 글쎄요, 진짜 가격 딱 하나 때문에,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걸까요? 그 이유 정말 너무 궁금하다. 지금 저 앞쪽에도 타운하우스 공사 중입니다. 길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저쪽에 마을 있고요. 푸른숲 마을 표지석 보이고 바로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.
아, 버스는 총 두 대 들어오네요. 사실 돌아다니는 건 한 대입니다. 파주읍까지 가는 058A번 배차 간격이 25분이니까요. 시간 체크 잘 하셔야 될 듯. 그럼 자차로는 어떨까요? 마을 앞 큰 도로, 이게 1번 국도인데요. 여기가 바로 거의 시작점에 가깝습니다. 아직 큰 도로 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. 먼저 37번 국도, 이것도 여기서부터 출발 연천, 포천으로 이어지고요. 또 하나는 그 이름도 멋진 자유로, 여기서 당동 IC까지는 약 10분이면 떨어지네요. 이러니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모여들죠. 결코 가격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니까요. 지금 여기가 운천역인데요. 지금 운천역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나긴 휴식을 마치고 드디어 22년 10월 다시 문을 연답니다. 뭐 그렇다고 해도 서울처럼 활발한 지하철은 아니고요. 하루 최대 6회 정도 운행하는 그야말로 간이역. 어쨌거나 문산 시내로 나가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지역에선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죠. 다만 여기까지 나오고 들어가기가 좀 살짝 힘든 것, 그게 좀 아쉽네요. 와, 산새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보고 있으니까 자연히 힐링되죠. 제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까지.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연이 좋아서 여기 온겨.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을 듯. 보세요. 동네가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고 깔끔하고 한적하니 참 이쁘죠. 전원마을 딱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입니다. 참 걷기 좋은 예쁜 마을인데요. 아쉽게도 인도도 없고 차도 저렇게 막 방치되어 있고요.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. 안만 이뻐도 시골은 시골이죠. 한번 대체 얼마나 깊은 시골인지 시간 좀 재볼까요? 여기서 유일한 시내 문산읍 중심인 자유시장까지는 차로 고작 10분. 생각보다 별로 안 멀죠. 여기 초중고는 물론이고요. 대형마트, 병의원, 극장 등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죠. 왜냐? 또 여기서 조금만 가면 파주의 젖줄 LG 산단이 있걸랑요. 진짜 마을로서는 고마운 선물 같은 인프라. 자, 생각해보면 또 요 접근성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신 분들 은근 많으실 듯 합니다. 저 언덕 넘어서가 바로 초평도고요. 그 위가 바로 갈 수 없는 땅 이북입니다. 갈 수 없다니, 이렇게 좋은데 더 이상 갈 수 없다니. 이 접경지역 쪽에만 오면 왠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에휴, 뭐 어떡해요. 할 수 없죠. 그래도 이렇게 자연이 예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저 철조망 덕분이 아닐까. 그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요. 이제 정리해볼까요?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